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이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전쟁의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때에 요압이 나팔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류의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러 모은다는 것에는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요압이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공포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어디로 모여들어왔어요? 각각 싸움터에 나갔으나 요압 앞에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를 에클레시아,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래서 흩어져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다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모여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각각 자기에게 당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군하며 전쟁을 하지만 반드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팔을 불러서 성도를 거룩한 성회에 모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접목을 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저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모든 괴계와 대적하는 일을 마치신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것, 이게 나팔인 거죠. 누가 그 나팔을 불렀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증인된 자들이 그 나팔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나팔의 소리를 이제 우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요압의 나팔을 듣고 모든 군사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승리했고 더 이상의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죠. 전쟁은 끝났다라는 의미가 안식과 평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의 마침에 점을 찍으셨어요? 안 찍으셨어요? 찍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와 그 정죄함의 고통 속에 있을 필요는 없는 마침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침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면 그 마침의 소식은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이 요아베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정말 그 마침이 여러분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인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자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됐고 그 모든 것이 공포가 되어져서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제 믿음의 동행을 하는 시작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내가 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오신 심령 맞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어떤 소식을 내가 갖고 돌아오느냐라는 거죠. 패배한 소식이냐, 승리한 소식이냐. 참으로 죄에게 몸을 들여서 죄에게 종이 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율법의 마침이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내 몸을 들이면 안 되는, 또 죄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마침인 거예요.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사는 믿음? 생명으로 사는 믿음, 평안 가운데 사는 믿음.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서는 왜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수시로 찾아오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마침이 되어지셨는데 나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듣고 대장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분 안에 왔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한 성회로 모인 거. 그래서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되어진 거.
거룩한 그의 나라가 되어졌고 그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건데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그들은 이제 주님이 함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왜 그 과정을 가면서 여전히 염려 걱정을 해서 불평 불만을 하였느냐.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죠. 그들이 행한 것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면 아시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했어요. 또 아말렉의 전쟁이 있을 때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만 먹을 때 그것이 식상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어요. 저도요. 몸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냥 짱짱짱 그냥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사람도 힘들다 저 사람도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만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게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죄인이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버릴 것인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조금만 뭐든지 하면 금방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연약함은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제가 건강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신나게 다닐 수 있고 지치지 않는다면 제 성격으로 뭘 하면 몰입을 해서 끝장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건너가죠. 제대로 되게 안 한 거 있으면 못 견디게 보기 싫어요. 그게 완벽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집을 하나 쳐도 제대로 쳐야지 지저분한 꼴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 요즘은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치면 못 치니까.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이 하게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 약함이 그냥 감사한 부분이에요. 힘은 들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려면 좀 건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셨으면 써먹을 때가 많잖아요. 써먹을 때가 많고 오래는 데도 많은데 갈 수도 없게끔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급한 건 하나님이죠.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도무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망둥이처럼 뛸까 봐 고삐를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크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17절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그를 갖다가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를 하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18절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했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성 옆에 이 비석이 서 있어요. 아직도 그 비석이 있어요. 근데 이 비석의 의미가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그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아들이 3명이나 있었거든요. 아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서 그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이 칭송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을 칭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아들이 3명씩이나 있는데 그를 칭송할 아들이 없다. 그럼 육적으로 볼 때는 변변한 아들들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아들들이 변변치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그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잘 나가서 교만이 이름을 높이게끔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데 그 이름을 높일 만한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울 만큼 압살롬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그의 마지막은 구덩이에 던지어졌어요. 큰 구덩이를 팠어요. 왜 그렇게 큰 구덩이를 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말하고 있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들은 구덩이에 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치워진다라는 것을 유다서 1장 6절에 가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음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큰 구덩이입니다. 흑암입니다. 그 큰 구덩이, 그 흑암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는 그와 그에게 수종하고 있던 모든 자들을 그 구덩이에다가 다 처박은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음부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구덩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눕는 이불은 구덩이가 지글지글하고 우리가 깔고 눕는 요도 우리가 덮는 이불도 구덩이가 지글지글한 우리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호화스럽게 이 땅에서 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어도 여기는 음부기 때문에 그냥 구덩이가 드글드글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이상 아름다운 옷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아 유다에서는 흑암에 가뒀다 그랬는데 또 이사야서 14장을 가면 바벨론 왕에게 한 말, 이 사단을 향해서 한 말이 15절에 말하기를 수월 곧 구덩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수월 곧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요. 또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받아서 온 그 지역이 다 그의 땅이 되어져서 왕국을 이루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의 끝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죠. 근데 바벨론 위에서 역사한 건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사단. 그런데 그것이 또 두로왕에게 얘기한 에스겔 28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8절의 말씀이 똑같이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구덩이는 흑암, 심판, 음부 이와 같은 사망 이것을 다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덩이에 들어간 우리가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예레미야도 대신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여 근데 그 일을 똑같이 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구덩이에 들어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이 음부, 이 구덩이에 빠치우신 분이 되어지셨는데 그 빠치우심이 된 이유는 바로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큰 구덩이에 빠치우게 된 것은 무엇이 빠치우게 된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빠치우게 된 것. 죄가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큰 구덩이라고 말한 것. 바로 그 음부는 큰 구덩이라 이 말이에요. 그 구덩이에 빠치워진 자들이 뭘 그렇게 서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서로 잘났다고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와 같은 구덩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와야 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구덩이에 빠치운 이 압살롬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압살롬은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어나갈 내 아들이 없구나 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의 결국은 기념비는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준 것은 이 큰 돌무더기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칭송을 받고자 하여도 기념비를 세웠어도 그것은 그냥 기념비일 뿐인 거예요. 그가 자기를 높이고자 했을 때 결국은 그는 큰 구덩이에 빠치워졌고 그 위에는 매우 큰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 돌무더기를 보고 바로 그 교만한 것,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당할 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38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수월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질 않죠. 왜냐하면 고통은 괴롭기만 하니까. 그리고 이 구덩이에서는 주님을 우리는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기업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덩이 속에서 있고서는 절대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덩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뭐라고 말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은 크고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은 작고 그런가요? 믿음은 하나인 거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 무슨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 나를 그의 생명으로 이끄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 저 사람처럼 많은 시간을 믿었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성경을 알아서 나는 몰라서 아니요. 그냥 단번에 주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는 그 순간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것을 놔버린 그 순간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믿음은 그래서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나를 죄에서 건지신 믿음의 도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얘기죠.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신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이 있겠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에 쓰러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끼를 보면 요배 친구들이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요.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보다 못해 답답해가지고 이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비 자기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잘했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그 엘리후가 한 말이 욥기 33장에 말을 해요. 그런데 24절에 무슨 하나님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말을 하고 우리를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34장 10절과 11절에 말해 총명한 사람은 내 말을 들어라.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도 건지시는 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말은 하되 그 안에서 자기는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의미 있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구원을 못 누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한테 없다면 아무리 듣고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아도 이것이 나의 삶에 내 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덩이에서 나온 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를 구덩이에 넣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말이 애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와 같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통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와 같이 되신 것을 그가 대신 그 몸에 짊어지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덩이 가운데 고통하는 그 입술의 말이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왜 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져 있는지 잘 돌아보고 조사해서 바로 그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 수풀에 압살롬의 군대들은 빠져서 죽은 거예요. 칼에 죽은 자의 수보다 그 수풀에 빠져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구덩이들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서부터 내가 올라온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어디에 빠졌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내가 올라온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졌어도 죄의 죄의식에 있으면 안 되고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돌아가자. 어디로?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리고 주여 하고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손을 함께 아우러 들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내 손도 주님 앞에 다, 이 손이 뭐야? 일하는 손 다 내어놓고 주여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니 주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압살롬은 자기의 기념비를 만들고 자기가 높여지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마음과 손을 아우러 들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름을 누구 앞에만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막 알리고 싶은 아이마스는 빨리 가서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마스가 무슨 일을 했어요? 바로 다윗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전략을 다윗에게 전해서 압살롬의 계략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러니 아이마스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 안에서 내가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알려줘서 전쟁에 이겼구나. 이 모든 것이 승리가 됐구나. 그러면서 다윗왕 앞에 달려가서 그것을 아뢰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요압에게 가게 해달라. 아니 너 가면 이건 칭찬받지 못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굳이 가고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소식이거든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면의 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무슨 좋은 소식? 구원받은 좋은 소식. 한편으로는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
이 양면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구순 사람을 보내는데 굳이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달려가서 빠른 걸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음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이마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원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뭐였어요? 다윗왕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왕이 원하는 것 전쟁의 승리이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선하게 여기라고 한 것처럼 절대 압살롬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교만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자, 구덩이에 똑같이 빠졌을 때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율법으로 정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바로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과 구덩이에서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 아흔 마리를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지금 아히마스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구스 사람도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정작 다윗이 원하는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은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쟁탈하고 자기를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와야 되고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덩이에 빠치우는 그 음부에 내려가는 그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구덩이에 빠진 한 영혼도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시냐면 바로 네가 구덩이 가운데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덩이 가운데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승전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주님 앞에 막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이마스를 향해서 다윗이 한 말이야.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여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말하죠.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니까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 내가 방언도 했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이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영혼 구원을 알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그 안에서 허덕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주님, 주님이 아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 구원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가짐, 이렇게 부지런히 칭찬을 받고자 다른박질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행보가 다른박질이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상을 받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상을 받는 발걸음은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는 자인 겁니다. 상을 얻고자 했지만 아버지가 듣고자 하는 건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것. 그들을 아히마스를 만날 때나 구스 사람을 만날 때나 다윗이 첫 번째로 물은 것은 압살롬은 그랬거든요.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문 사이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침상에 있는 게 아니라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그 탕자의 아들이 나간 것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령. 그 아비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에서. 근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직도 먼 아들을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그 문에서 뭔가 즐거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갖고 오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기다릴까요? 구원의 소식. 내 영혼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승리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패배 소식만 듣는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파수꾼이 저기 지금 달려옵니다.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일 거야.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 승전가를 외치는 소식은 들었어요. 이제 승리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다렸던 압살롬이 생사는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 구스 사람이 왔어요. 그는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왕의 대적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압살롬이 잘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 앞에 압살롬과 같이 다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 대적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진멸해서 다 죽어버리고 그냥 우리 잘 믿는 요것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죠. 주님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자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즐거워하는 소식은 주님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저렇게 대적하고 가진 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지신 바로 그와 같은 금식인 거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어지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진 이 소식을 갖고 오는 자, 그를 기뻐하는 자예요. 압살롬이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다윗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었을 때 그가 다섯 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우리 영혼이 하나가 죽을 때 주님은 이와 같이 애통하며 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교만을 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아버지는 내 아들, 내 아들 하고 울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간구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님이 슬퍼하고 눈물로 우리가 사망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이 구덩이에서 뭐 잘난 척을 해봐야 구덩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 건 그냥 지렁이 같은 세상에 구더기 같은 이불과 요를 덮고 사는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세상, 그 생명의 세상, 그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구원받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또 온 열방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빨리 돌아가야죠.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빨리, 그럼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안으로 가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전쟁에 마침이 되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맛보면서 나도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을 누려서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압살롬이 죽고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 나팔을 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팔이 부러졌고 많은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져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전가를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기고 나는 승전가를 부르는 자가 되었으나 참으로 나만 이겼다고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들일지라도 그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구덩이에 빠쳐질 인생들을 향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지기를 원해서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쳐진 것 같은 그와 같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주님은 이 땅의 구덩이에서 빠진 자들 건지시는 바로 단 하나 우리의 안식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음부요 흑암이요 구덩이인지를 수월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속아서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늘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구덩이에 오시고 이 음부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시오니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내 스스로 비석을 세우는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결국은 큰 구덩이에 빠지고 큰 돌무더기에 놓이게 되어진 것 같은 심판받은 자의
초본이 되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손을 들어 예수님 앞에 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가갈 때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